대야 임자 병술 신령 건명이니까 개축 각인 을료 순행이고요. 아, 맞나. 대운수고. 사주 원곡은 평강격 합격이죠. 네. 평강격에 살을 상실하려고 했는데 부친하고 묶여버렸어. 하루 묶여버렸어. 병화가 너무 흐렸네. 이 사람이 그 얼굴에 화상이 입은 환자래요. 그래서 얼굴은 뭐 형체는 좀 알아볼 수 있는데 거의 녹아내렸다 그래요. 어릴 때 그랬을 거? 어릴 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릴 때 그랬을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이때 축술 행사할 때. 누구나 일치공과 충설이 행사할 때 봐요. 일치공은 현재 내가 있는 위치야. 내 자리. 그래서 이 수가 이 왕성한 수에서 축술 행사를 들어와서 그 사람 어릴 때 화상을 입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묘술학을 하고 있어도 형사는 따로 봐야 돼. 예? 이때는 합이 풀립니다. 합은 이 사주의 묘술합하는 뭐 의미는 없어. 의미는 없는데 힘해도 어쨌든. 이 사주가 왜 있는 것 같아요? 크게 영향 안 미치죠. 화가 되면 일간이 좀 강해진다는 의미. 예? 일간이 개말 조금 나지. 그런데 아니 이게 인성이 아니고 재성이구나. 재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착각해. 이 사람은 이제 감목 대원부터는 좀 좋아지거든. 이제 살인상생 들어오잖아. 네. 예? 갑인대원, 을묘대원. 근데 좀 희한한 게, 제가 상담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좀 그런데, 이 사람이 18인가 19대에 그랬대요. 그래서, 개축대원이라면 이 사람이 왜 힘들었는지가 수긍이 가는데, 갑대원의 화상을 입는 일이. 갑대원이 이렇다고? 네. 근데 갑대원에? 네, 갑대원이면 살인상생으로 죽었어야 되는데. 아니, 이 사주는 육대원, 그걸로 봐야 돼. 자월? 자월이라 육대원으로 봐야 돼. 그래서 갑대원 초창기 입었어, 방송에서. 그래서 세원으로는 아마 신민년 아니면 임신년이었어. 그렇겠지. 신민년 아니면 임신, 왜냐면 신민년 들어오면 재생살이고, 네? 임신년 들어오면 또, 임신년 들어오면 또, 생활 또 강해지거든? 그러니까 이게 형살이 아니라도 사람이 다치거나 감옥 가거나 안 좋은 일을 당할 때는 편간이 강해질 때도 요소가 더 있어요. 편간이 강해질 때. 예? 나를 두들겨 패러 오는 놈이 너무 강해지니까 내가 얻어맞고 다칠 수밖에 없잖아. 그죠? 신민년 재생살? 그러니까 이게 재생살이지. 다음에 지금 착각을 했지. 임신년이어도 편관 들어오고 지지해서 신자 해가지고. 그래서 이때 이제 이때 이제 감목이 들어왔네? 감목이 들어오면 이때는 살인상생이 돼요. 되게. 그때 이미 그냥 얼굴에 그냥 불태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 눈이 와도 이거 없어. 딴 데도 안 보고 얼굴이. 지금은 그냥 뭐 잘 들린다고. 살인상생을 해도. 아니, 너무 그러니까 편간이 생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그죠? 갑목한테 을목한테 생을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그 해주고 나면 얘 그래 해주고 나면 또 뭐해 이렇게 강한 편간이 예? 너무 세면 이와 같이 너무 세면. 살인상생도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사람은 인생이 살인상생도 제대로 못 받은 거죠. 그 다음에 병정화대운도 별로 안 좋습니다.
자, 무토가 왔어요. 예? 제사하러 왔어. 무토가 이 재산이 제대로 되겠냐고. 예? 이 식신이 제사를 할 수 있냐고, 이게. 예? 그쵸? 네. 또 상관이 제사를 할 수 있냐고. 못한다니까. 이 사람 평생 힘든 거야, 그냥. 자, 개축 갑의 순행이고요. 대웅족이 되겠죠. 월지가 신유술월이라 식신격으로 보나요? 아니면 술등정화 투갈이라 정인격의 수. 네, 이건 헷갈릴 수 있죠. 식신용신. 이분이 초등학교 교사고 결혼도 했고 뭐 아들도 있대요. 그냥 뭐 괜찮게 살고 있나봐요. 일단 술월이라 경금으로 봐야 되는데, 술월이잖아. 술월이라 경금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병정화도 좀 만만찮아요? 네? 네. 봉기가 아니기 때문에, 봉기 아닌 그 나머지 여기나 중기에서 투관이 되면, 강한 거 위주로 잡아라. 하는 견제에서 본다면, 아, 보자. 인성격에 식신성에 맞게 돼. 네? 네. 그래서 이사주는 정화가 자기 수토에 통원하고, 하와 자기, 저기 뭐야, 제왕지에 통원하고 있지만, 경금은 계절적으로만 자기 금왕지대에 태어났다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힘은, 예? 경금도 사와 장생지도 있고, 그래서, 사와. 사와 장생지는 있네. 네. 그래서, 장생 중에 가장 약하게 통원하는 게 경금이 사와에 통원하는 거하고, 무토가, 무토가 아니네. 경금이 사화에 통하는 게 제일 약하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화, 이 정인격으로 봐야 돼요. 그렇다면, 임자 개축 때 안 좋았어야 되고? 임자 개축 때는 좋지. 임자 때는 좋지. 자, 임자 때는 이 정편 본잡이 왔어요, 지금. 예? 만약에 정인격으로 본다면, 편이 본잡이 왔어요. 왜냐면 술중 정화가 있기 때문에 병화로 격을 못 잡고 정화를 잡고. 네? 자, 임수 때는 병화를 이제 정리를 해줬어. 정임화부를 묶기 좀 그렇긴 하다. 정임화부도 있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 식신격으로 보고 그 임자 개축 때문에 재성용실이 만들어지면서 좋다고 판단했고, 그 다음에 갈빈 을묘대운은 기식지살이 되면서 좋은 대운이라고 판단했고요. 병진정사대운은 인성이 쭉 들어오는데 이때는 좀 인성 혼잡이고 그래가지고 좀 그래 판단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갑인 을묘까지는 괜찮게 가지 않을까, 식신격이라서. 그 그것도 맞는 게, 일단은 우리가 인성격에 정인격으로 격을 잡았지만 혼자 보면 이것도 편인격도 언제든지 격을 써먹을 수 있는 게, 그래서 하나는 묶게 되면 또 하나 써먹고 또 하나 깨면 또 하나 써먹고 이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을목 때는 기식지살이라고 정인격에 편관이 들어올 때 식신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정인격으로 보면. 예. 그래서 이때도 다 괜찮은 거예요.
또 정인격의 정관에 들어오면 을경합. 웃기네. 그래서 이제 참 연구 대상이긴 해요. 조금 애매한 사주는 애매한 사주예요. 제 지인이었으면 계속 연구를 해볼 텐데. 그 지금 참... 지금 현재 초반 교수하고 있다고? 네. 그때 뭐 이 경 웃겼다고 해서 그냥 초등학교 교사 잘려 버리지 않아요. 그렇게 공무원 생이. 아무리 운 안 좋아도 지향에만 안 간다면 돼요. 그래서 이게 봉기 정인격이요.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정관격에서도 봉기가 정관격일 때는 무조건 정관관계. 예? 봉기가 아닌 경우는 이거 아주 스위치를 쓰는 거예요. 스위치. 예? 봉기는 빼다가도 못하는 거고 여기 중교에서는 스위치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묶이면 편인격을 쓰는 거고 여기서 개수가 또 중화를 깨면 또 편인격을 써먹고. 예? 또 여기 신금 때는 병신함으로 해가지고 또 정인격 그냥 써먹고. 이 사람은 그냥 이래도 써먹고 저래도 써먹고 운은 잘 가요. 예? 운은 지금 계속 잘 가고 있잖아. 반목까지. 또 무토가 강해요, 또. 예? 무토가 근록에 통원하고 또 뭐, 물론 자기 묘지기는 하지만 지지 네 군데 다 통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을목대만 좀 지금은 한번 뭐 물어보면 뭐 예를 들면 교사가 잘린 게 아니고 뭐 이제 주식이나 이런 데서 깨진다든가 뭐, 네? 뭐 이런저런 좀 피곤한 일이 좀 있을 때가 지금 을목대. 그렇게 하겠죠. 남자 친구 남자 단연 임자 병호 임자 병호 부자부 건강이니까 정미 무신 이후 경주 순행이고요. 4대 편인격의 비범용신다. 그렇지, 그렇지. 자, 무토가 오래 태어나서 일단 화우순으로 격을 잡고 화가 이게 없으면 병화가 없으면은 여지 없는 양격이에요. 이 사주는 시간 무토가 연간 임수를 초급수로 늘려놨기 때문에 사주 원곡은 그렇지 중격된 네. 거지. 그 합격으로 보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천간은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그 이게 생도하고 뭐 법도 하고 다 한다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이제 거리상으로 보면은 그 시간이 연간을 극하는 거리보다는 연간이 월간을 극하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임수가 병화를 수복화로 이 눌러놓은 것을 봐서 이 사주는 편인격 합격되는 게 아니냐. 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가깝냐 멀냐는 천간은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어찌됐든 지금 비겁이 임수를 잡은 거예요. 또 더구나 일간이 잡아줄 수도 있어 지금. 예? 일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재성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일간이 지죽을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일간이 잡을 수도 있어. 왜냐면 이게 임수고 이게 병화이면은 여지없이 일간이 임수를 얻게. 그런데 어찌됐든 여기 무토가 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정인격 그냥 비겁용신. 그리고 또 이게 편인격. 5월이라 재성이 또 임수가 조후 겸하기도 하네요. 그렇지. 재성이 사실은 인성격에는 재성이 강하면 안 되는데 강한데 조후라는 것 때문에 살짝 용서도 좀 되는 그렇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 지지가 완전히 좌우충 좌우충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경우는 확실하게 장호총 이것밖에 이게 확실하게 장호총. 그러니까 이 사람과 지금이야 49인데 전에 한 5년 전에 그 카페 올라왔던 사주였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대기업 건설회사 현장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신대운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시점에서 그 상담이 됐었던 사주였기 때문에 이 신대운 네, 청간 신대운 이 사주를 자 이 자수만 자호충이 확실해야 돼요. 이 자수는 지금 여기도 충해야 되고 여기도 충해야 되고 이게 좀 이게 마음대로 안 돼 이게 양쪽을 충한다는 게 자 그 다음에 이 자수는 무자일주에 이 자수는 동주 암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예. 그래서 무토가 이 자수 안에 자중 개수하고 무게에게 합을 한다고. 암합은 봉기끼리만 해요. 봉기끼리만 여기 중계하고는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계 여기 있는 인계가 있는데 이 자수가 봉기다. 그래서 이 암합을 함으로써 이게 사실 자오칭이 약하다. 그래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안 하는 건 아닌데 좀 약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자오칭 해가지고 지금 지지는 완전히 착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근데 안 돼요. 왜? 오월이라는 이 힘 때문에 무토가 오월이면 자기 양인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은 뭐 완전 미치지는 완전 개판돼 버렸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할 사주가 안 좋을 것 같지만 괜찮다니까. 이제 좀 안 좋을 때가 이런 신대운 이런 때가 좀 안 좋아. 신대운부터 무신대운. 아, 무신대운. 무신대운에 신금이 들어오면 수가 엄청 강해지고 아무리 조용신이라 하더라도 격을 너무 건드리면 안 되는데, 이 사주로도 천만 다행인 게, 어찌됐든 무토가 비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천간에 변하면 안 깨지면 돼. 응? 속으로는 돌병들어 힘들어. 힘들지만, 전체적으로 병화는 절대 격이 안 날아간다. 자, 이제 신대운이 들어오면, 이게 합의에 대해서 묶이잖아요. 병신합으로. 네. 응? 이때는 격이 묶인 거죠. 자, 그럼 신금이 지지에 통보적 하나도 없어요? 이럴수록 신금은 더 합을. 약한 놈이 강한 놈하고 붙으면은 안 떨어져, 그냥. 이게 신금이 자기가 힘이 있으면 있잖아요. 합을 잘 안 해. 내가 힘 있는데 누가 뭐 붙어가지고 할 이유가 없잖아. 그런데 이 신금은 흰갈가지 하나도 없는 놈이라. 들어오면 따올라 붙어가지고, 신금. 그래서 지금 이 대운 지금 신대운에 힘들을 거야. 그 다음에 해자축 가면은 힘들어. 더 힘들어. 예. 힘이 괜찮아서. 더 힘들다, 이게. 이제 우리 강약을 봐야 되는데, 지지에서 해수 들어와도 지금 이제 무토가 막아준다 하더라도 이게 병화가 항상 불안하거든. 음수가 워낙 강해지. 자수더라도 그렇지. 이 임계에서 들어오면, 이 개수 때는 완전히 무토를 묶어버리네. 아, 이때 합은 잘 안 돼. 안 돼. 무토가 두 개라. 그리고 이때도 또 그 병화를 또 때린다고. 그리고 임자 개축 넘어가면서 이때는 이 사람 굉장히 힘들지. 지금도 안 좋은 놈, 안 좋은, 어느 정도는 안 좋은 놈이 있어. 그, 이때 그, 이 사주를 올렸던 당시가 그 신의 대운에 신대운 막 들어 올락말락 할 때 왔으니까. 그 저는 경술대운도 그때는 괜찮아. 그 안 좋았을 것을 봤는데 경금이 임수를 생하고 생을 받은 임수가 병화를 그렇게 있는 메커니즘으로 봐서 안 좋게 봤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병화가 경금다는 게 우선이었나 봐요. 그것도 있고 이 사주는 이 비견이 하나 확실한 비견이 있다니까. 용신이 누구나 이 비견 용신이 어찌됐든 자기가 지지에 자기 양인의 밑, 바로 밑에 통근하고 있어. 힘이 있어. 바로 밑에.
7이면 뭐 수락까지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성격에 식상 플러스 재성이 나타나면 둘 중 하나를 정해라 돼 있었죠, 정리. 그죠? 이 사주는 재성을 정리한 거야. 어, 하나만 나오는 게 되는 거죠. 신기하다. 누구 사주가 비슷하니까. 아, 그만해요. 아니, 우리 선생님 얘기하면 아닌데. 아니, 우리 이제. 안 선생님 사주랑 지금 닮았지. 참, 왜 그래. 뭐, 신선생님 얘기하면. 혼자서 재벌 해주고 있어. 어디요? 아니, 뭐, 무자일주인데 왜 그래.